제23회 LGB 조선일보 기왕전 32강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32강에 11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쟁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중국의 16명이 포진되어 있는 그 숫자에 좀 밀리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한국도 최정예가 지금 본선 진출하면서 네. 중국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두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정환 선수 그리고 김지석 선수의 바둑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두 선수 흐름은 어떤가요? 박정환 구단은 아무래도 중국의 구주아 선수를 맞이하여서 네. 지금까지는 잘 이끌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라면은 조금 우세한 속에서 후반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이 되고 있고요. 김지석 선수는요? 이봐도 난리가 나서 네. 지금 최대 승부처를 맞이했고 네. 여기서 어느 한쪽은 끝날 것 같아요. 그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로 급격한 그런 대마 싸움이 지금 벌어지면서 네. 지금 빨리 대국 현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 승부처입니다.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선택을 했을지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네, 지금은 이제 대마 싸움이라면은 사실 일견 봤을 때는 이 108변 대마가 일단 위험해 보이고요. 다만 백이 살려고만 한다면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옹색하게 살게 된다면 네. 주도권을 완전 넘겨주거든요. 그건 뭐 최후의 선택이 될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이 흑과 어떻게 보면 수상전을 좀 그려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수일기가 돼야 되는데요. 네, 이제 보여드린 것이 느는 것, 젖히는 것을 보여드렸었는데 네. 이제 이런 그림이 된다면 백이 좋아요. 그러면 흑이 더 위험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흑이 이곳을 끊고 뚫어가는 수법이 있어서 이 수법을 좀 예방하는 어떤 또 수일기를 하고 있을지 아주 궁금한 장면이죠. 그럼 지금 백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수상전을 하거나 그냥 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 건가요? 네. 네, 그냥 사는 것은 아무래도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호구 친다든지 이런 있는 교환을 한다면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바둑을 그르쳐서 지금 끊어갔는데 그럼 결국 수상전을 해야 된다는 네, 얘기네요. 수상전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끊어 보통은 나가겠다는 뜻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나가는 것은 이쪽 나가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네. 물론 이러고 나서 이렇게 호구 쳐서 뭐 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보다 더 강력한 것은 젖히는 수예요. 아까와 다르게 아까는 이 교환이 없으니까 이곳을 끊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교환이 돼 있는 만큼 때려잡히는 순간에 이것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가야 된다는 뜻인데 그때 이곳을 이어서 밀 때 젖힌다면 이거 흙 모양도 상당히 사나워요. 이곳을 끊는다면 네. 역시나 이렇게 이어서 한 점에 탈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이 된다면 끊어가기도 어렵고요. 여기 단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곤란해요. 그 끊는 수를 두기 전에 판팅이 구단이 굉장히 장고를 했고요. 예, 장고 끝에 네. 좋은 수를 발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지석 구단도 그 사이에 이 모양에 대해서 많은 수일기를 했을 텐데요. 네, 외길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는 외길인데 네. 여기서 김지석 선수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네요. 해법이 무엇일지 네. 일견 봤을 때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조금 전에 봤던 그 참고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그림은 안 되는 네. 그림이죠. 자,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석점을 잡히고 나서 잡으면 그나마 그래도 네. 좀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위안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막 나가면 이게 잡기도 어려워요.
차단하면 이런 데 붙여가지고. 깔끔하지가 않군요. 네. 그래서 이곳 나가는 것도 절대예요. 네. 근데 여기를 이었을 때 네. 이거 그러니까 축도 안 되고 일단은 이쪽을 뭐 있기만 하더라도 혹은 뭐 갈라가더라도 일단은 봉쇄가 됐습니다. 아, 김지석 구단의 위기로 보여지거든요. 자, 있는 데까지는 외길이고 아, 거기서 여기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당장 석점을 못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젖혀서 둔다든지. 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이 석점 포기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받아준다면 그때는 막을 수가 있거든요. 있는 것을 이제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돌려치기도 가능해요. 이렇게 또 가두고 싸우나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살긴 삽니다, 흑도. 네. 백도 살아야 되는데요. 네. 백도 이제 이쪽에서 네. 살 수는 있겠죠. 이제 선수한 집, 아, 니돌이 오면 또 선수한 집이 애매하네요. 어, 그러네요. 이게 약간 애매합니다. 지금은 네. 이곳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밀고 들어가면은 집이 나질 않네요. 그런데 백이 이 진행을 택할까요? 어, 근데 이 진행 되면은 일단은 글쎄요. 흙이 더 잃은 것이 많거든요. 어, 그렇게 되더라도요. 네. 잡아내야 되는데. 네. 그 부분도 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둘 때 뭐 입구자로 두면서 잡는 것과 끊는 것을 맛보자.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 장면에서는 김지석 구단이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흑에게 좋은 그림은 잘 안 보이는 상황이군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살리고자 할 순 없잖아요. 이거는 뭐 망했죠. 탈출은 되더라도 석점 잡혔죠. 계속해서 약하죠. 네. 자, 백이 있는 데까지는 진행이 됐고 여기서 좋은 수가 나와야 되는데요. 사실 그런데 흑이 지금 뭐 둘 수 있는 수도 아주 여러 가지는 아니에요. 네, 뭐 사실 최강은 끊어가는 건데 네. 이 수상전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돌과 이돌에 대한 수상전. 하, 근데 이게 어찌 되는 겁니까? 백은 흑을 완벽하게 가두고 있고 백은 아직 좀 수를 늘릴 여지는 있잖아요. 네, 여지가 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집을 안 만들어 주려면은 먹여치고 뭐 이런 식으로 찝어야 되는데 이쪽 나가는 순간에 수가 늘거든요. 수상전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김지석 구단이 시간을 쓸 차례입니다. 아, 근데 이, 지금 장면에서는 네. 어, 대장고가 이상이 되는데요. 아, 정말 여기서는 시간 다 쓰더라도 찾아야 돼요. 네. 워낙 이런 부분전이 뛰어난 김지석 구단이기 때문에 뭔가 좋은 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일단은 젖혔고요. 일단 물어봤고요. 네, 그 수밖에는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이 수는 뭐 백에게도 예상이 된 수일 텐데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버티고 둘 것인지 아니면 네. 이 정도로 타협을 이끌 것인지.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여기가 잡히는 게 아니라서 찔러나가는 순간에 네, 안 막히죠.
물론 뭐 채광으로 둔다면 이런 식으로 교환시키고 나서 뭐 뚫어가고 싶을 거예요, 아마. 급소도 지켜내고 어차피 석점 살리기는 어렵거든요. 네, 이거는 흙이 안 되죠. 타협을 하더라도 그게 백이 만족이라는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더라도 네. 사실 이 석점은 요석이라서 백이 뭐 불만은 없을 겁니다. 여전히 흙이 약하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살리자니 끊겼을 때 네. 막을 수도 없어요, 끼워서. 다음이 없습니다. 막았을 때의 진행을 한 번만 더 볼까요? 이쪽을 막았을 때요? 네. 이렇게요? 네. 네, 이것은 밀고 젖혀서 이제 끊어갈 수는 있고요. 약간 돌려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뭐 이쪽 방면으로 두던지. 근데 이거는 일단은 흙이 살아있는 만큼 백 쪽에서도 부담은 있겠네요. 여기까지는 나중에 잡는 것은 기분 좋은데, 네. 중앙은 확실히 백이 많이 얻었어요. 다만 이제 여기가 확실하게 살수 있느냐, 피해 없이 살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쪽이 선수한 집이 아니거든요. 선수한 집이라면 이렇게 두고 집 내고 여기 밀면 집 살았는데, 지금은 여기 미는 것도 후수한 집, 이쪽도 후수한 집이라면, 네, 백의 삶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김지석 구단 입장에선 그래도 백이 그 선택을 해주는 게좀 나을까요? 오히려 그 편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네. 쉽게 둬버리면은 흙 입장에서 허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를 사실 단수 쳐서 꿰뚫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된다면 아주 깔끔하죠. 돌파당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이 갇혔으니까요. 단수를 친다면 흙도 이곳을 이제 치받는 것을 선수로 할 겁니다. 이수가 들으면 나갔을 때 조금 달라요. 이쪽 끊을 수가 있죠. 물론 여기까지는 아주 기분이 좋은데, 흙이 그래도 살아있어요. 있더라도 이쪽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이 선수니까요. 잡으려면 이렇게 둬야 되죠. 이렇게 막는 순간에 이곳과 이곳이 맞복입니다. 뭐 이렇게 잡으러 갈수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단수까지는 좀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딱이 장면에서 두는 흑백의 몇 수가 이 바둑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고요. 네. 그나마 뭐 타협의 양상이 뜰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백 쪽에서 좀 환영하는 타협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한태희 구단도 신중하게 형세를 보고 있고요. 그래도 이쪽 형태는 좋아서 나중에 흙이 이쪽 끊어간다면 네. 우변 일대에 그래도 큰 집이 생겨요. 석점을 주더라도 그나마 이쪽이 위안이 될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뛴다면 얼추 연결의 형태가 나오긴 하죠. 근데 뭐 계속해서 추궁하면 좀 피곤하긴 하네요, 그래도.
워낙 요석을 잡혔기 때문에 후속 싸움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석을 살리는 수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있을지. 흑이 이런 식으로 선수 교환은 할수 있어요. 이렇게 두면은 뚫고요. 잡고 끊을 때 여기를 이제 끊어가는 것이 가능한데 백이 근데 이것으로 이렇게 단수 치면은 그마저도 쉽지는 않네요. 젖혀서. 이건 또 역으로 잡히네요. 이렇게 두고 여기 치는 수가 조금 있긴 합니다. 이한 점을 잡아낼 수는 있어요. 이쪽은 완전히 뭐 망가졌는데 그래도 백이 미생이라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죠. 아, 어쩌면 여기에 둔다면 이 진행을 좀 그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고 여기서 다른 수는 네. 바로 끊겨서 잡혀요. 축이 안 되니까요. 나가 축이 안 되니까 다른 수는 백도 없어요. 이렇게 찌를 수밖에 없고요. 치빠는 것까지 선수고 잡아냈을 때 백이 이쪽을 이어야 된다면 이것은 안 됩니다. 이어서 흑이 연결이에요, 지금. 백도 끊을 수밖에 없고요. 끊었을 때 나가는 것은 뭐 단수치고 있더라도 백이 안 되고요. 젖히는 수밖에 없는데 막상 이렇게 치고 보니까 살수 있나요, 이한 점이 또 요석인데요. 이거? 네. 김지석 구단의 머릿속은 이런 수육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석점은 줄 생각이 지금 없어 보이네요, 보니까. 분명 석점 잡히면은 흑이 이상한데 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흑도 지금 깐깐하게 버티는 수가 있어요. 백도 그래서 지금 손이 못 나오고 있는 거겠죠. 네. 아, 이 형태가 생각보다는 만만치가 않네요. 재밌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솔직하게 제일 솔직한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긴 선수라고 하고, 여기까지도 선수긴 하네요. 끊어서 투자한다면 잡히네요. 네. 네, 이거는 몰려서 잡혔죠? 이런 형태가 돼 있다고 본다면, 일단 여기서 백두 차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만치 않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일직선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 막히는 것. 흑이 연결할 수도 있고요. 백도 끊기는 약점이 노출되어 있고. 백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이 자리가 급소는 맞는데, 여길 두면 이제 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쪽을 막아서 둔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까와 같은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 교환하고 나서 백도 이제 사는 수. 이 단수가 되는지도 또 중요해요. 물러나 된다면 잘 살아요, 이건 호구 쳐서. 근데 또 여기 끊고 또 올인이 되는지. 따내는 순간에 여기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효과적으로 뭐 단수 쳐서 받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읽는다면 도망가고, 이 형태가 이제 이곳이 선수라서 끊어갈 수가 있죠. 살펴볼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보다 선수들은요, 최소한 3배, 4배 정도는 더 읽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니까요. 네.
어쩌면 이 타이밍에 칠 수도 있어요. 이쪽 교환이 다 된다고 가정한다면 나중에는 네. 반발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반발하는 것은 단축 때안 이어주거든요. 뭐 민다든지 해서 이쪽 모는 것과 장모는 맛보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순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부터 하는 것도 이런 수익기가 외길이라면 고려해 볼 만하죠. 다시 잔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이 네. 이바둑 처음이자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대국은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점심시간 없이 진행이 됩니다. 네. 최근에는 뭐 점심시간이 점점 더 없어지는 추세예요. 네, 아무래도 좀 인공지능의 영향도 있고요. 네. 그리고부터 스포츠로 가면서 뭐 경기 중에 뭐밥 먹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런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봤을 때 점심시간이 없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변화가 처음에는 익숙치가 않잖아요. 처음에 점심시간 없었을 때 아, 우리는 뭐 밥도 안 먹고 누라는 거냐 막 그런 얘기도 이제 한편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네. 아, 선택을 했네요. 네, 이제 입구자가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수법이긴 한데, 이 건너 붙였을 때가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김지석 구단도 그쪽을 준비하고 있을지. 네, 흑도 뭐그 수밖에는 없어 보여요. 네. 가장 껄끄러운 작전인데요. 이제 판팅에도 타협을 지금 피하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강수를 둔 것이고요. 그에 맞서서 김지석 구단도 최강으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보여드린다면 그냥 잡는 것은 끊고 나서 끼우면 그게 곤란한 형태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둔다 하더라도 연결만 하더라도 이 하변이 잡혔어요. 그 단순히 있는 것은 요 석점 잡히면서 대세를 네. 잃고요. 그 양쪽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붙이는 수인 거죠. 네, 양쪽 해결하려면 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바꿔치기 되면 흑도 뭐 잡은 만큼 이건 흑이 괜찮아요. 애초에 약했던 흑 석점을 잡으면서 살려왔기 때문에 네. 이건 흑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백은 살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흑도 살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여기 나가니까 조금 얘기가 다르네요. 여길 끊고 나서 이쪽 치는 수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을 수가 없죠. 아, 백은 단수간이라 무조건 나가겠군요. 그렇다고 여기서 돌려치기 위해서 이곳을 둔다면, 물론 끊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치받는 수가 가능해요. 이 갇히는 거죠. 아, 그렇다면은, 네. 아, 이 수순을 만들기가 상당히 껄끄럽네요, 여기. 여기서 그냥 두자니? 어차피 큰 의미가 없어요. 막는 것은 끼우고, 이렇게 치받는 것은 나가도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끊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단수가 있네요.
아, 그럼 그렇다면 부친일 수도 지금 여의치 않은 네, 건가요? 지금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유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흙이 그르쳤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계속 몰아가는 흐름에서 이 요속이 잡혔다는 것은 사실은 뭐 엄밀히 말하면 망한 거죠. 네. 대가가 없는 거잖아요, 석점에 대해서. 네. 뭐 이쪽을 잡는다면은 이제 충분한 대가를 얻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흙만 잃은 거죠. 아, 진짜 이수가 좀 통해야 되는데 이수가 생각보다 다음이 쉽지가 않네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나 이렇게 진행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뭐 뚫어가는 이런 진행이라도 해야 될까요? 뭐또 이제 뚫어가면서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네. 그 과정에서 석점이 잡혔죠. 그리고 이 석점도 잡혔고, 그러니까 실속은 되게 다 차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갔고요. 네,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이 후속 수단이 썩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잘안 보여요. 결국 우측에 석점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오는 거네요. 네, 정말 버리기 싫을 것 같은데, 아, 어쩔 수 없는 그런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뭔가, 판팅에도 보지 못한 묘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돌이켜보면은 이교환 한게좀 아깝네요. 이교환이 되어서 이 네. 젖히는 것도 안 듣게 된 것이고요. 아, 네, 애초에 늘고 붙인 거죠. 아, 그렇다면은 여기 붙이는 교환이니까 대세에 큰 지장은 없네요. 자, 하나 붙여놓긴 했는데, 또그 다음 수순이 못 나오고 있어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더라도 이교환이 좀 아까운 것은 맞네요. 이교환이 없었더라면 그냥 붙였으면은 먹여치는 것을 좀 노릴 수 있는 만큼 조금은 달랐을 텐데. 아, 늘었고요. 뭐 100도 뚫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젖혔어요? 혹시 이렇게 아, 석점을 살리는 건가요? 살릴 수 있다? 하변은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끊어야 되고요. 이게 됩니까, 안 되게? 아, 이렇게도 치는 수가 있으니까. 결국 이한 점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이 교환을 통해서 단수는 이어서 있는 동시에 단수니까 이 돌이 없죠. 잡아야 되거든요.
아, 지금 살릴 수 있다라는 판단이죠? 근데 이게 솔직하게 이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면. 여기도 받아야 되거든요. 어째 못 살아있는데요? 바깥쪽에 100도 확실하진 않은데요. 그게 먼저 들면은 뭐 싸움인데 또 네. 이쪽이 있어가지고요. 아, 그렇다면은 이렇게 끊고 나서 치면은 그냥 살 생각으로 보여지네요. 여기 나가는 따내는 게또 선수거든요. 네. 또또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고 100도 살아야죠. 아, 그럼 뭐 그때 나가버릴 수도 있. 네, 움직이나요? 움직여도 돼요, 지금. 네. 이쪽 벽이 생겨서. 아, 타이밍을. 아, 또 여기 얄밉게. 먼저 하네요. 아, 얄미운 타이밍이네요. 이게 나중에 공격하려면 이쪽 끊어서 공격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빵 따내고 나가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축도 안 되니까. 그렇다고 여기를 늘거나 받자니 배가 언제든지 호구치면 살아있어요, 또. 이미 석전 잡았죠. 사실 여기 끊었을 때도 지금 당장도 어려운데 보험까지 만드는 겁니다. 그 와중에 또 날카롭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좋은 형태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LGV 조선일보 기왕전 32강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엘집의 조선일보 기왕전 32강입니다. 자, 김지석 구단과 판팅이 구단의 대국인데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지금의 형세는 일단은 김지석 구단이 상당히 어려워요. 네. 이대로 가다가는 사실은 대세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뭔가 묘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김지석 구단이 뭐 판에 아주 바짝 다가와서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뭐 특히 집중할 때 나오는 습관이고요. 지금 상황이 또 여의치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마지막 수가 이 단수인데, 받아주는 것은 언제든지 백이 살 수가 있으니까, 이쪽 끊는 전투를 마음 놓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 여기를 끊어가자니, 끊어가고 아예 여기까지 쳐야 되는데, 백은 여기 또 나가는 게또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패를 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 끊어도 여전히 어렵고요. 이 어려운 퍼즐을 잘 풀어야 할 텐데요. 일단 딴에서 받았네요. 끊는다면 여기를 이렇게 치고 끊고 나서 날짜로 들 수도 있겠고 어쨌건 간에 이런 식으로 든다면 먼저 쳐 두었기 때문에 네. 살아는 있네요. 다시 나가는 거 노릴 수 있고요. 백도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바둑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어떤가요? 아, 이 정도면 그래도 그나마 흑이 선방한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그러니까 백이 단수 교환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다만 여기 나갔을 때 파괴력은, 위력은
줄어들었어요. 이 교환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아, 한몇 수만 보면은 이쪽에 이 승부처가 좀 일단락이 날것 같은데, 형세가 조금은 드러나겠습니다. 조금 더 봐야겠어요. 그몇 수가 참 중요한데요. 네. 여전히 중요한 장면이고요. 네. 근데 여기에 뒀을 때 보통 이런 교환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교환인데, 지금은 꼭 필요한 교환으로 보여집니다. 이 교환이 돼 있어야지 흑이 자체 내에서 살 수가 있어요, 선수로. 왜냐면 나중에 이 교환이 없다면 따냈을 때 여기 또 둬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럼 백은 여기 둘 이유가 없죠. 그래서 미리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그냥 살고 만족을 할지, 아, 일단은 끊어가네요. 자, 이 교환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냥 뭐 끊는 것은 단수를 쳤을 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건 흑이 안 됩니다. 이곳이 있어서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한 점이 잡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살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렇게 선수를 당하는 순간에는 이건 흑이 그르친 것이고요. 네. 이 교환이 되어 있어야만이, 네, 끊었을 때, 같은 그림이 되었을 때 삶을 확보하고 나가는 것을 나중에 차후에 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해놨을 때 두려운 것은 이 장면에서 백이 이 수가 아닌 다른 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인데요. 뭐 이런 수라든지. 아, 더 버텼을 때가 문제군요. 네. 이쪽이 듣지 않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듣 때,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좀 두려워요, 사실은. 그것도 살펴보긴 해야겠네요. 네. 김지석 구단 지금 대국하는 모습이요. 바둑을 보느라 재밌습니다. 모습을 못 봤는데, 네. 그냥 끊었어요? 아무런 장치도 없이요. 이렇게 후수라도 살아야 된다? 아니면 이 타이밍이 혹시 이 끊는 수가 될까요? 제가 이거 수상전은 자세히는 안 봤잖아요. 네. 이렇게 끊고 잡으러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백이 좀 응수를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해주면 이미 득을 받기 때문에 그때 살고요. 만약에 백이 여기서 잡으러 온다, 수상전을 하는 거죠. 근데 막히는 순간에 여기 선수라서 막상 백도 몇수안 되네요. 이건 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할만하네요, 보니까. 네. 여기서 돌아오나요? 그러면 그래도 요치 받으면은 좀 중앙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쪽은 갈수 있어도 이건 그래도 흑이 할 만합니다. 중앙이 아주 좋아요. 아, 지금 보니까 이게 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쪽 나가면은 네. 여기 끊겠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승부를 보자.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처럼 사는 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네, 아까처럼 사는 것은 백이 네. 원 나중에 이쪽 돌이 오면은 흑이 뭘 했는지 모르는 그림이라서 일단 먼저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근데 아까 보니까 여기 두 점이 연관이 없는 돌이었네요.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조여 붙였을 때 여기는 이제 치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기가 여기에 두면 밀고,
막으면 들어가고 뭐가 이득인지를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단순한 수상전으로 본다면 4공 5수잖아요. 네. 흑도 지금 5수, 4수에 먼저 두는 흑이 잡은 거죠. 수상전이 생각보다 할 만해 보입니다, 지금. 그럼 백도가 따라온 선택인데요. 그렇다고 이 교환하고 나서 두 잔이 너무 악수 교환인데요? 어쩔 수 받아주는군요. 없나요? 이렇게 되면 또 중앙이 달라지죠. 네, 그렇다면 흑이 먼저 중앙 두니까 네. 이건 그래도 풀렸어요. 이거는 흑이 일단 상당히 위기에서 벗어난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분적인 최선을 찾았나요? 그러니까 판탱이도 여기 공격만 신경 쓰고 있다가 보니까 네. 막상 끊고 나서 역습 그리고 수상전이 생각지도 못하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그림으로 지금 간 겁니다. 아, 다행이네요. 이제 이거는 그래도 김지석 구단이 선방한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중앙을 백이 뒀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네. 너무 큰 차이예요. 상당히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다행히 그 수상전 역습을 보고 있었고, 그래도 백이 이 교환을 글쎄요, 근데 꼭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흑이 이어서 두는 것이 그래도 두터우니까. 집으로는 좀 손해지만 차후의 맛을 노릴 수는 있겠어요. 그래도 중앙을 가져온 만큼 네. 이게 집이 되면 그래도 막상 크거든요. 좀 희망적인 바둑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이런 보너스도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선수예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파워할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형태가 생각보단 더 좋진 않네요. 따내고 받아야 되는데 약점이 좀 있나요? 여기 끊기는 모양이네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둬야 되네요. 그렇다면 이쪽 석점이 나중에 단수 치면은 잡힐 염려가 있겠습니다. 물론 흑도 이 자리 이제는 선수 뽑으면은 2단 쳐서 잡지 못하죠. 쪽 끊겨서 이거는 전체가 위험합니다. 네. 또 이제 우변이 아주 기분 좋긴 합니다만 서로 지금 정리를 하고 나서 약점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도 흑이 조금 풀렸다고 봐야겠죠. 그래 보여요. 사실은 아예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었는데 네. 그 위기감에서는 확실히 벗어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바둑은 그래도 백을 들고 싶긴 합니다. 이쪽이 석점 잡히면서 이쪽 집이 꽤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우상기 저하기 실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이나마 백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래도 일단 뭐 위기는 넘겼으니까요. 네, 뭐 이제부터 뭐 싸워보면 되겠죠. 일단 뭐 길어졌어요. 바둑은 길어졌고, 뭐, 백이 조금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 차이가 크지 네. 않고요. 그리고 아직 뭐 정리되지 않은 곳들도 꽤 있고요. 네. 그리고 김지석 구단의 후반 능력이 사실 예전에 비해서 네. 많이 향상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초중반에 좀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가지고 승부하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후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으니까 좀 느긋해졌더라고요, 바둑이. 사실 농심배에서도 사실 당일패의 거제에게 네. 둘다뭐 힘든 바둑 다 역전승 한거 아닙니까? 뭐 예전에는 정말 돌아올 곳 없이 싸웠었는데요. 네. 판팅에는 과연 판팅이긴 하네요. 결국에는 운영으로 가네요. 이게 뭔가 이 대마 싸움에서 네. 딱 서로 수상전이 얽히고 설켜서 승부가 날 만한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에서도 이제 운영 쪽으로 가는 길을 찾아냅니다. 아니, 그렇게 급박하게 이끌었는데도 결국은 이렇게 돼요. 네. 아, 지금 무슨 착수를 한 모습이었는데요. 중앙 쪽을 먼저 두어 가겠다. 거길 쳤다는 것은 이어야 되고요. 또 네. 따냈을 때 잡는다면은 나중에 돌려치기가 또 가능하죠. 흑도 기세라면 이렇게 막거나 이렇게 있거나 이제 해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끊어서 버리는 그림이라면 이쪽이 집으로 약간이나마 득일 수는 있지만 움직이나요? 약간 좀 수익은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저 치는 수가 있거든요. 단수 치면 나가서 이 묘하게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끊기는 순간 양단수예요. 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흙이 안 되는 그림이죠. 네. 따냈을 때 이쪽을 한 수라 더 메워야 아니라면 잠시만요. 여기 젖힐 때 이쪽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게 있긴 하겠네요. 지금 뭐 이쪽 잡아가는 것보다 사실 여기가 더 아파 보여요, 지금은. 그리고 이어야지 나중에 차후에 혹시라도 흙이 되면 살수 있는 그림이라서 예, 잡는 것보단 있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네, 뭐 비슷한 맥락이고요. 네, 그 수는 뭐 조금 더 하는 거네요. 이게 수는 줄었는데 네. 이 돌의 의미는 큽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한 선수 한 집이 사라졌어요. 이곳이 선수여서 이렇게 두면 선수 한 집이었는데 네, 두지 않더라도 집이 나 있죠. 다시 보여드린다면 먹여치는 맥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지금 이 돌이 왔기 때문에 후수 한 집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 나가는 것은 뭐 두렵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후수한 집이라면 나중에 이쪽 막았을 때 압박이 또 다르죠.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백이 바로 우변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지금은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으니까 중앙 쪽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네. 되게 좀 싱거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 간다면 이 정도 두더라도 이건 중앙이 꽤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약간은 더 정리를 하고 가야겠군요. 최소한 뭐 끊어서 이런 교환을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 형태는 꽤 깔끔해요. 다음에 백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서 두기에는 백도 좀 부담스럽겠죠. 흑도 뭐몇수안 되긴 합니다만 당장 백의 행마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수익이 되지 않으면 이건 좀 무리가 될것 같은데요. 확실히 결론이 나야지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근데 아, 네. 어쩌면 여기까지 버티니까 이미 좀 되게 손해를 본 거예요. 교환 자체가 후수한 집 돼가지고요. 지금 이쪽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예 여기를 끌고 나와서 여기 나가는 것도 노리고 나중에 이쪽 역습도 노리고 이런 강수도 생각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왠지 판칭이니까 이 정도는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하면은 흙도 어지러워지긴 합니다. 그렇게까지 둘까요? 확률은 뭐안둘 확률 높겠죠. 그렇게 되는 게 사실 보는 입장에선 더 재미는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것은 사실 진짜 타협 없는 네.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오, 오? 하네요. 정말 더워요? 판팅이 선수, 판팅이 구단도 이럴 때가 있네요, 지금. 이게 그러면 확률이 꽤 높다고 선택을 한걸 텐데요. 이게 지금 싸울만하다고 본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밀고 나가면 여기 못 살아 있죠. 여기 나가는 거 있죠. 이 자체로 안 끊겨요, 이게요. 축입니다, 지금. 축이죠. 그러니까 백돌이 이게 허술해 보이는데 여기 일로 네. 두는 것은 간단하게 연결이고요. 근데 연결이 되고 이제 진출하는 거라서 일단 못 살아있는 흙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수익이고요. 중앙이 생각보다 끈끈하네요. 이게 그래도 이게 좀 미궁 속으로 빠지거든요, 바둑이. 지금은 이 승부 하지 않으면 확신할 수 없다라고 본것 같습니다. 자, 또뭐 어쩔 수 없고요. 백도 밀고 나오는 데까지는 이제 외길입니다. 네. 물론 흙이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것은 가능한데 이거는 뭐 거의 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렸죠? 오히려 이쪽이 네. 더 위험해지니까. 계속 싸워야죠. 자, 이전까지의 형세 판단은 의미가 없어졌네요. 네. 이게 좀 타협되면은 박정환 구단 바둑 좀 보러 가려고 했었는데 타이밍을 안 줍니다, 지금. 젖혀도 이게 젖히는 게 들으면 나가는 게 성립해요. 이게 뭐더 이상 탈출이 안 됩니다. 잡혔어요. 그러니까 흙이 될수 있는 수법은 뭐 이런 데를 지킨다든지 네. 아니면 뭐 때려낼 수도 있고요. 때려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떻게 연결할래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흙은 그래도 이쪽 막 싸우다가 돌아갈 집이 있어요. 단수치고 끊으면 사니까. 뭐 김지석 구단이 마냥 불리한 싸움은 아닙니다. 설령 이쪽 살려주고 각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가 돌아온다면 이거는 그래도 집으로 흙도 대항할 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따내면은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겠네요. 이렇게 연결하면은 젖히면 이렇게 끊어서요. 들어가면은 이런 형태거든요. 흙 모양이 더안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늘자니 여기 쳤을 때가 또 곤란해요. 있는 것은 밀고요. 마찬가지로 딴에도 밉니다. 이런 형태라서 흙에 자충이 차 있고 네. 백의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 순간에 나중에 백이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갔을 때 크게 잡힐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환을 조금 미루고 싶긴 한데, 그렇다면 여기나 젖혀두고 따 될까요? 그래도 아까처럼 여기를 밀고 밀린 형태는 안 나오니까 이쪽 빵 따내면 주더라도
요소가 잡아내면은 그래도 그게 견뎌낸 겁니다. 그리고 이 빵따냄을 차후에 또 공격을 할수 있으니까요. 김지석 구단이 다시 바둑판 앞에 반짝 다가앉았는데요. 여기서 젖혀도 끊어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따내면 이 꽃을 다시 끌고 나와서 넉점으로 키워 죽이고요. 여전히 백은 연결이 되어 있죠. 네. 잡아도 이렇게 연결하면은 살아야 하는데 이쪽 제압이 가능하죠. 백의 진출이 생각보다 강력해 보입니다. 굉장히 무리 같았었는데, 그렇진 않아요, 꼭. 네. 한 2, 30수 전부터는 한수한 수가 수읽기예요. 네. 수읽기의 연속이고 그것도 아주 난해한 수읽기입니다.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에요. 네. 이 시간이 이제 네. 좀만 있으면 이제 초읽기, 그쵸? 초읽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가 또 이런 장면에서는 엄청 중요해요. 이 바둑이 9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3시면 이제 서로 네, 두 선수 모두 초읽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 이상 네. 셋이면 들어가는 거고. 이런 장면을 40초로 두라는 건 너무 심한데요. 네, 상당히 힘든 네. 여정이 예상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한 수에 5분 정도 생각, 지금은 뭐 5분 이상, 뭐 10분, 10분도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두뇌가 돌아가다가 네. 머리를 쓰고 있다가 그 페이스에서 갑자기 40초 되면요. 이안 돌아가요, 이게요. 그나마 갇히면 괜찮은데요. 네. 혼자만 그렇게 둬야 되면. 이게 쉬운 장면이 아닌 이상 네. 분명히 실수가 나올 여지가 큽니다. 아마 두 선수 모두 초읽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결론을 내놓고 싶은 생각일 텐데요. 네.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이 너무 어려워서 네. 뭐 사실 확신 없는 수를 바로 선택하긴 어렵고요. 지금은 젖히는 수와 젖히는 수가 일감이긴 하죠. 젖히는 수와 뭐 네. 따내는 수. 그 정도를 두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니까 어떤 선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대국자가 와서 바둑을 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뭐 바둑 팬분들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궁금해하는 매체라서 그리고 또 장면이 쓱 지나가더라도 너무 재밌는 장면이잖아요.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세계 대회 뭐 본선 여러 판 벌어지는 경우에 종종 있는 일이죠. 지금도 뭐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실루엣이. 잠깐 보였던 뒷모습으로는 탕웨이 심 선수 같기도 했는데. 이게 그게 추리가 되나요, 이게? 네. 유독 또 다른 선수 바둑을 많이 보러 가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뭐 구리 구단, 네. 뭐 이세돌 구단도 그렇고 다른 대국에도 관심을 많이 보이는 네,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러 올 때는 형세가 괜찮은 상태죠. 보통은 그렇다고 네. 봐야죠. 본인도 여유가 없는데 나의 바둑 보기에는 쉽지 않고요. 보통 또 상대방이 이제 장관 타이밍에 네. 여기서는 딱 나의 일격을 맞고 좀
어렵게 많은 생각을 쓰겠구나. 그럴 때한 바퀴 돌고 오죠. 또 한참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귀신같이 두면 또 알아가지고 자리에 앉습니다. 자, 시간을 또 사용합니다. 예전에 삼성화재배 때 이제 구리구단과 둘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첫 대결이었는데 바둑은 제가 줄곧 안 좋았어요. 초반부터 주도권을 잃어서 줄곧 안 좋았는데 상당히 좀 자체라도 속깊하고 바둑도 네. 좋으니까 빨리빨리 두더라고요. 저는 이제 생각을 열심히 했죠. 그럴 때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러 가더라고요. 나중에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지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은지 네. 그렇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다른 바둑 보면서 수읽기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문득 떠오르는 그런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네. 뭐 자세하게 수읽기는 안 하죠. 일단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도 있긴 해요. 근데 뭐 계속 따라 붙이면은 이게 지금은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도 쉽지가 않겠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냐면은 여기 치고요. 여길 나와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네. 쳐요. 뭐 이렇게 두면은 잡혔다는 거죠? 네. 뭐 이렇게도 또 잡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으로 호구치더라도 단수로 치면은 잡힌 형태입니다. 땄는데 그냥 깔끔하게 두 점을 잡아버렸는데요. 이제 연결할 겁니다. 연결했을 때 이제 그 이후에 네. 수읽기가 젖히는 것은 끊어서 곤란한 것 같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뛰어야 될것 같아요. 뛰고 나서 백이 만약에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흙에 손이 돌아온다면 살 수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한번더 뛰어야 된다. 네. 그러면 이렇게 살면 이거는 백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뛰고 그냥 오는 건 수가 너무 없나요? 근데 그걸 봐야죠. 네. 안 뛰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단수 쳐놓고 급습을 했을 때 빅만 나도 되거든요. 빅만 나도. 여기 찝히면 근데 뭔가 느낌이 네. 좋지는 않네요. 급수자리라서. 뒤가 3수, 4수, 5수. 잡혔어요, 이건. 네, 이건 뭐 잡혔습니다. 네. 언제든지 백이 수상전으로 하러 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흙에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수가 이제 사실 이었으면은 백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득보자고 한 수였어요. 근데 이 수로 하여금 백이 이런 초강수를 이제 불러일으킨 거라서 중앙을 그럼 계속해서 받을 순 없단 얘기가 되는데요. 어쩌면 이제 여기서 그냥 살고 나서 이쪽은 그냥 내어주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다 잡히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내어주고 여길 막아서 따라가는 그림도 있긴 해요. 네. 백도 근데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뭐 그냥 살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도를 타개해낼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형태가 이게 백에게 완전히 지금 주도권을 뺏긴 형태라서 쉽지가 않아요, 지금.
김지석 구단 자리를 비웠네요. 사실 이럴 때 이제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이런 생각들 해요, 프로 기사들은. 갔다 오면 아 거기만 안 뒀으면 좋겠다. 돌이 거기에만 안 놓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와보면 꼭 거기에 있죠. 꼭 거기 있습니다. 자, 여전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반팅이 선수가 좀 잠구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